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계속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천 지역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강습이 1년 넘게 중단이 되면서 강사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인천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강습을 전면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남기석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남기석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은 코로나19의 지속화로 그 지난해 2월부터 인천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강습이 이제 전면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인천 지역 내에는 이 공공체육시설이 얼마나 있는 건가요? 네, 인천에는 현재 지금 시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총 11곳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서구, 중구, 미추홀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강화군 해갖고 구단위 시설이 한 11개 해갖고 총 한 22개 시설 정도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수영장이 있는 시설만 기준으로 그 한 시설당 보통 계약직 시험 강사가 20명에서 한 40명 정도 채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강습들이 중단이 된 건지 이게 또 궁금한데 그럼 뭐 현재 운영 중인 강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 작년 2월 코로나 이후에 그 보통 이런 체육시설들이 뭐 수영, 헬스, 뭐 댄스, 뭐 에어로빅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전 강좌들이 대부분 그 이용 중단되고 예, 그 회원들 접촉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휴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뭐 강습이 중단이 되면 뭐 가장 또 큰 타격을 받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사들이 아닐까 싶은데 강사들도 이제 강습별로 큰 피해가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예, 네. 강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이 미친 걸로 나타났습니까? 우선 강사들은 이제 휴관을 하면서 이제 센터가 휴업을 하게 되고 이제 각 시설별로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휴업 급여를 뭐 작년 기준에서는 70% 지급받은 것도 있고 100% 지급받은 것도 있고 무급으로 휴업을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직의 이제 계약서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뭐 휴업할 때 무급으로 진행하는 곳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뭐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재계약 불가라는 사실상 그 해고 통보를 받은 강사 대다수가 계약직 강사들이었다고 해요. 네네. 이건 뭐 사실 그 계약직 강사들의 그 취약한 점을 악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1년 단위 재계약을 하긴 하지만 형식적인 거고 그 계속 재계약을 했던 분들인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의 취약함을 이용해서 요런 휴업 상태에서 다 계약 해지한 상태입니다. 시간 강사, 즉 계약직 강사들의 그 수입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대부분 이런 시간 강사분들이 그 시설들 한 두세 군데를 돌면서 그 다른 시간대별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센터들이 전체적으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또 주목해야 될 게, 지난해는 그 강사들에게 휴직 급여가 나왔다고 알고 있어요. 휴직 급여. 그런데 작년에는 나왔던 그 휴직 급여가 올해에는 왜 지급이 안 된 건지 어떻게 뭐 1년 사이에 뭐 지급 기준이 바뀌기라도 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보통 연초에 연말까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뭐 사업장별로 판단해서 휴업 급여를 뭐 70에서 100% 사이에서 지급한 사례가 작년에 있었던 거고 작년 연말부터 이제 코로나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아예 2021년 초에는 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 해지 수순을 통보한 거고요. 소수의 계약이 살아나신 분들도 단서 조항을 달아서 또 이렇게 뭐 중대본에서 휴업을 발생했을 때
무급으로 휴직하겠다 이런 것들을 단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는 그러니까 인천 말고 서울시는 현재 그 공공체육시설의 강습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이랑은 이제 좀 대조적인 상황이에요. 심지어 그 민간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강습을 듣는 수강생들로 또 북적이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어떤 기준으로 공공체육시설의 강습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기준대로라면은 인천도 사실상 똑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닌지 이 부분도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네, 그 뭐 민간에서 자영업으로 체육시설들 하는 게 사실 더 힘든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공공체육시설은 또 공공성을 잘 유지해야 하는 게 또 과제이기도 하고 보통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맞춰서 이런 공공시설들은 굉장히 방역이나 인원 제한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구조기도 해요. 근데 보통 이 공공시설들이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또 계약직 강사들이 모두 이제 고용이 된 상태에서 방역이나 이런 것들 더 철저하게 하면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강사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시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네. 시에서는 이제 보통 이런 게 터지면서 보통 이 체육시설들이 문화체육과들에 소속돼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예산을 줄여라라는 방침을 세워서 1차적으로 가장 쉬운 예산 절감 방식으로 계약직의 계약 해지 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시에서는 재난지원금 등을 프리랜서 뭐 강사들한테 지급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반대로 노인 일자리나 뭐 일자리 창출과 등에서는 또 방역지원 명목으로 인력을 대거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뭐 각 실과들 이기주의로 실적 내기 하지 말고 계약 해지되지 않고 또 이런 분들을 뭐 방역이나 체온 측정, 뭐 QR 체크 이런 것들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남기석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